렌즈 덕후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억억 하실 텐데요. 몇 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그 렌즈 뭐냐고 되게 많이 여쭤보셔서 다른 색깔도 이렇게 사는 김에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렌즈빨이 조금 심해요. 에펙스에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뇨! 인생 렌즈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렌즈를 오렌지 덕후였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만 계속 주구장창 끼다가 요번에 혼혈 렌즈 조금 독특하고 오묘하고 예쁜 게 어디 없을까? 굉장히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한 제품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아 저거는 모델이 이쁘기 때문에 나한테 안 어울릴 거야 해가지고 일단은 하나를 사서 지금 이렇게 그레이를 껴봤어요. 너무 편안하고요, 건조하지도 않고요, 이물감 이런 거 없고요, 너무 예뻐요. 루나 그레이. 제가 그레이 색을 여러분들 끼고 오프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색깔이 이 색깔이 대박입니다. 루나 그린. 엄청 예쁘죠? 뇨. 자, 다음 거는요 여러분들, 너무 혼혈이라서 조금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도 데일리로 브라운을 좀 사왔어요. 베티 베이지. 예쁘다. 뇨. 코지 브라운. 엄청 자연스럽고 엄청 예쁘죠? 뇨. 자, 이것도 여러분들 환장하실 템을 좀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템이에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거. 윗썸 초코. 안에는 그레이고요, 테두리가 초코 색깔이에요. 엄청 오묘하죠? 뇨.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렌즈 고르는 비법. 뇨. 혼혈 렌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렌즈 고르는 비법이 뭐냐면은 얼굴이 좀 여백이 있으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위아래로 길잖아요. 그래서 여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위아래로 여백이 계신 분들은요 테두리가 이렇게 진한 색깔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이 딱 잡아주, 그러니까 홍채가 딱 잡아주기 때문에 얼굴이 꽉 차 보인다. 그래서 혼혈 렌즈를 껴도 이런 테두리가 좀 짙은 색깔을 써야지 조금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정적이다. 근데 얼굴이 여백이 많은데 테두리가 없이 그냥 혼혈 렌즈 있잖아요, 그런 것들 쓰게 되면은 눈이 좀 붕 떠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팽창돼 보여서 얼굴이 좀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혈 렌즈를 꼈을 때는 쉐이딩이라든지 아니면 색조 메이크업을 빡세게, 아주 빡세게 해야 빡세 이렇게 빡세게 해주셔야지 그런 혼혈 렌즈를 꼈을 때는 얘가 붕 떠 보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에 메이크업에 색조를 좀 짙게 들어가고 그냥 혼혈 렌즈를 껴줘야지 양감 효과가 맞고 양이 맞기 때문에 얼굴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쿠션 하나만 치고 색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혼혈 렌즈를 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얼굴 전체가 부어 보이고 팽창돼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더 붕 떠 보일 수가 있고 더 커 보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 아닙니다. 렌즈를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렌즈를 딱 어떻게 구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아이라이너, 눈화장 이런 건 못하는데 좀 렌즈를 이국적인 거 쓰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걸 딱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고요. 나는 화장을 되게 짙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눈화장 되게 빡쉬게 하네. FX에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해 하면은 혼혈 렌즈 아무거나 껴도 예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렌즈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훌라 현상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훌라 현상이 진짜 없고요. 그 눈이 굉장히 건조하지가 않고 편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해 가지고 안구건조증 증세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뻑뻑하고 안구건조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즈를 꼈을 때 2시간 3시간 이상을 버티지 못해요. 그냥 빼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지금 되게 장시간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일도 보고 하느라고 장시간 있었는데 눈이 건조하다라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즘에 제가 너무 홀릿되어 있는 렌즈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데일리용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혼혈렌즈? 혼혈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색깔이 너무 독특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범하지만 조금 유니크한 것도 있었고 되게 볼 재미가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빨리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저 공짜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가세요. 오늘 렌즈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빠이!